아, 0788님께서 민니 도대체 뭐야? 조각품 진짜 홀리 그 자체. 조미연 네. 어떻게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는데 몽환적일 수 있음? 파워와 몽환이 공존할 수 있는 단어임? 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조각품의 작곡가 민니씨 네. 이 노래 도대체 뭐예요? 이 노래는 도대체 참 유니크한 곡인데요. 네. 또 이 노래는 정말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 상대방의 조각품이 될 수 있어서 안 됐는데 네, 안 됐는데 상대방 이런 것보다 힘든 사랑이다. 자신을 잃은 게 더 덜 힘들다. 이야 역시다 씨. 자 우리 조각품에 관련해서 또 색상 코드 한번 골라볼 건데요. 네. 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비슷한 색은 뭔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라임 그린이에요. 라임 그린. 왜요? 왜죠? 왜냐면은 제가 조각이잖아요. 네? 근데 조각인 제가 네. 초록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아, 초록색 좋아? 아니 조각품이세요? 그래. 다른 의견 있으세요? 내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냥 초록색으로 가자. 예, 해주자, 해주자. 이게 뭘 하게 되게 애매해. 맞아. 애매하긴 한데 그래요. 아니 아까 조각품의 작가인 미니 씨가 초록색 의상을 또 입으셨어요? 나도 골드 생각했어요. 골드. 뭔가 네. 조각품하면 그 약간 미술관 이런 느낌. 뭔가 맞아. 골드 느낌. 그럼 근데 초록색 하자 언니야 민망해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초록색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네. 언니 조각이니까. 고마워. 우리 조각품은 초록색 네. 라인 그린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네. 미연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네. 미연이한테 바바 쳐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도 네. 미연이 사랑하니까 초록색으로. 그게 저희 의견을 좀 물어보시죠. 언니가 네. 우리를 초록색으로 조각한 거지. 계속 미쳤다. 그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